여러분들이 계절을 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빛나는 메인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운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 지수 모두 다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났죠. 국채 금리와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로 인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금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양시장 이에 대한 훈풍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오늘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개장 직후에 2460선까지 돌파하기 위해 꾸준하게 힘을 내주다가 결국에는 오후장 들어서 2460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60주선을 넘어서는 데 성공했고요. 일봉상으로도 5일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한 오늘인데요. 2454선까지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장중에는 3%가 넘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이후에 처음으로 800선이 무너지는 모습까지 연출됐었는데 오늘 강하게 반등을 합니다. 현재 구간 818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수급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기관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의 4,800억 원이 넘는 대규모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매수로 돌아섰는데 오후장에 들어갈수록 매수의 폭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순매수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11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고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 기관도 260억 원가량의 물량을 지금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IT와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은요, 현물시장에서도 담아내고 있습니다만 선물시장에서 9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반도체 관련 기업들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조정이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다는 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호재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오늘 개장 직전에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죠. 시장 예상치를 20%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조가 넘었습니다. 2조 4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땐 77%가량 감소했지만 2분기인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250%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정말 바닥을 딛고 반등할 것이다. 4분기 디램 가격 상승과 함께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3%가 넘는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대 오름세 12만 원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흐름 좋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하루입니다. 간밤 미국 전기차 업체들, 주요 업체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UBS가 리비안에 대해서 최근 주가가 과도하게 조정을 받았다면서 접근하기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간밤에 리비안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개별 호재도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 40%가량 증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도요타 전기차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9%가 넘는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챗봇 관련 기업들도 오늘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가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에 7조 8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5년 동안 투자했던 금액의 3배가량의 금액을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AI 관련 기업들, 클라우드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국내에서 오늘부터 4일 동안 로봇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러한
모멘텀 역시나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매기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솔테어가 18%, 비트나인이 13%대 강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시장 정말 시원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오늘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주식콜라텍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콜라텍 오늘은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대1리 주식콜라텍에서 여러분들께 좀 재미 드리기 위해서 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재미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1대1리 주식콜라텍의 영웅 전차남이고요. 오늘도 영웅 전차남이 가져온 헌팅 종목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기신 분들,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 방송 시간 외에도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저희가 방송 중에 열어두고 있습니다.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다 궁금한 게 생기셨다. 노란톡 입장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네, 드디어 시장에 상승력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또 걱정이 많아서요. 네네. 아, 오늘만 오르고 내일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도 돼요. 일단은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뭐 오늘 시장이 조금 강세 보인다는 것 자체로만 네. 네, 일단은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및 주린이 분들께서 아, 그동안 시장 자체가 푹 꺼졌으니까는 이제 좀 장밋빛 전망으로 또 오르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방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네, 지난 추석 연휴 시작되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미국의 셧다운 우려로 인해 가지고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 나오면서 미국의 뉴욕 3대 지수를 비롯해서 국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도 크게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누르는 모습을 또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 이전부터도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모습이 계속 쭉 이렇게 이어오다가 바로 최근 들어서 뭐 한글날 연휴 직전이라든지 한글날 연휴 끝나고 나서도 코스피 코스닥의 양시장의 지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에서 뭐 4%까지도 하락 마감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또 중동 사태까지 또 확산, 중동 전쟁이 어떻게 보면 확산까지 번지면서 네, 실제로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도 추가적인 하락을 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 시장에서는 네, 그동안 이렇게 시장을 조금 짓눌렀던 미국의 국채금리 수익률 같은 경우가 크게 꺾이면서 다행스럽게도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세에 의한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 마감했고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역시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가 삼성전자가 장중에 4%나 상승 나오고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장중에 5%, 6% 상승 나오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시총 상위 종목들의 반도체, 2차전지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서 다시 한번 시장 같은 경우가 언제든지 꺾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중 하나인 소비자 물가 지수를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를 비롯해서 PPI라고 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욱 더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심은 금물이고 무엇보다 지금은 새로운 종목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면 공략을 하기보다도 네,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 조금 펀더멘털이라든지 재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공략을 해서 평균 단가 낮추시는 그런 전략 취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받쳐주는 기업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평균 가격, 평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투자 판단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 특징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세 종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종목 푸른기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기술 어떤 이슈 때문에 상승한 걸까요? 이 푸른기술이라는 네. 회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테마가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네.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과거에 2018년 같은 경우는 철도 테마 이슈로 부각이 돼가지고 우리가 북한에 철도를 깔아준다. 철도를 어떻게 보면 레일을 설치해준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도 주가가 한번 상승 나왔었고 그리고 푸른기술 같은 경우가 은행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은 편의점들 앞에 있는 ATM기 있잖아요. 그 ATM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 CDBC 관련 종목으로도 분류가 돼서 주가가 한두 차례 상승 나왔었는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상승 나온 이유를 보니까는 굉장히 조금 흥미롭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 최초로요. 네, 임플란트 보조 로봇 같은 경우를 개발을 했다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가지고 오늘 주가가 장중에 개장하고 나서부터 30분 이내로 바로 상한가 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푸른 기술 같은 경우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크게 한호성을 지를 뭐 그런 이슈긴 하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로봇 테마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오프닝에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로봇 박람회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로봇 개발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는 당연히 개인들의 매수세라든지 기관 같은 경우에 매수세 같은 경우도 좀 집중이 되면서 오늘 이 시장에서 상한가가 나왔고요. 제가 보기엔 내일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요. 네,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비중 정도를 네, 지금 보유하고 계셨던 비중을 조금 줄여서라도 현금 확보하시는 등의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푸른 기술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테마가 엮여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신규 적금은 조금 부담스럽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내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투자 판단 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방송 시간이 50분이 생각보다 많이 짧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 외에 전문가님과 소통하기 위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은데요. 전문가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교육 자료를 완전 정리를 잘하셔서 올려주시더라고요. 아, 제가 지난 네.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또 아나운서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 자료 같은 경우를 실제로 여기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 분들한테만 제공해드린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면 책으로 좀 만들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책 같은 경우도 이미 어떻게 보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교육 자료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이 방송을 또 처음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교육 자료가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맛보기로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가지고 오게 됐는데 일단은 뭐 책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여기 하단에 QR코드 여기 QR코드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콜라텍과 함께 할 수 있는 QR코드거든요. 이 QR코드 통해서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교육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영웅 전차남의 주말 브리핑 그리고 또 두 번째 자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테마주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테마 같은 경우가 조금 시장에서 상승 나오면은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할 거 없이 모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은 무엇보다 테마주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테마주 공부는 꼭 필수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수많은 주린이분들과 시청자분들 위해서 주식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위해서 테마주 교육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제공해드리는지 또 궁금하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직접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웅 전차남의 주말 브리핑만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지난 한글날에 조금 소파에서 누워 계시면서 또 쉬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요. 10월 6일 미국 뉴욕 3대 지수의 주식 마감 시향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뭐 중동 사태라든지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우리 시장에서 좀 주목해봐야 되는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언급을 해드리는 네 언급을 해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QR코드 통해서 주식콜라텍과 함께하신 시청자분들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네, 전체남 주말 브리핑에 대해서 공유를 또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말 그대로 아주 단면적인 모습만 네, 가지고 온 거고요. 실제로 QR코드 통해서 주식콜라텍과 함께하신 시청자분들은 아시다시피 앞으로 더욱더 깁니다. 이 주말 브리핑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말 브리핑만 제대로 내가 정독해서 읽는다 하더라도 네, 이번 그 한 주간의 시장에서 대비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제가 감히 자신 있게 자부하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영웅 전체남의 테마주 교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바로 네,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K-컨텐츠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네, 종목들 같은 경우를 한 번에 정리를 싹 다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종목들이 왜 컨텐츠 관련 섹터에 속하고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딱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테마주만 암기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네, 뭐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 뭐 친구분들이 뭐 덱스터가 왜 컨텐츠 관련 종목이야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에서 네, 어떤 종목이 상승 나오더라도 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이유로 상승이 나왔구나. 또 이 회사는 이런 이유로 하락이 나왔구나.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정말 영웅 전차남과 영웅 전차남의 주식 콜라텍과 함께 해가지고 주식으로만 재미 보지 않고 내가 조금 공부도 함께 해가지고 배움의 어떻게 보면 정도를 조금 높이고 싶다. 내가 좀 주식 공부를 해서 주식 공부에서 기법 같은 경우도 내가 한번 스스로 한번 조금 개발하고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 계시다고 하면요. 네, QR코드 통해서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영웅 전차남의 주말 브리핑과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영웅 전차남의 테마주 교육 자료도 여러분들께 무료로 모두 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란톡 입장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드린 헌팅 종목에 대한 종목명 방송 끝나고 공개되고요.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매매할 수 있는 매매의 그 기준을 세워주는 교육 자료까지 제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교육 자료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를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나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의 스테이지에 올라설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스테이지에는 방산 섹터가 올랐습니다.
네, 러브 전쟁에 이어서 이팔 전쟁까지 점점 더 확산될 그런 가능성이 나오면서 방산 관련 기업들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전문가님도 같은 시각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고 계실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산 섹터 들고 오셨네요. 네, 일단은 제가 뭐 이렇게 주식코리아텍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다양한 네, 섹터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꼭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략을 하게 되면 재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태 노잼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다 재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네, 조금 역시 이 종목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스레 이렇게 떨었던 쪽도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섹터 같은 경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공략하자고 말씀드린 섹터는 바로 방산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 섹터 같은 경우가 왜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왜 지금 방산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실제로 이게 지금 현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핫한 테마 같은 경우가 방산밖에 없습니다. 어제 오늘 이 시장에서 강세 보인 섹터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섹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방산이에요. 근데 국제유가에서는 흥구석유, 중앙이너비스 또는 GSE 같은 경우가 크게 상한가를 가고 또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지만은 방산 섹터에서는 빅텍이라든지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3조 가까이가나 되는 현대로템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 뭐 여러 회사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주가가 상승세를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중동 전쟁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팔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지만은 네, 어디까지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결합된 이해관계가 굉장히 또 복잡한 중동 국가라든지 서방 국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 나오기 전에 제가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네, 뉴스까지도 계속 좀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개입까지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뉴스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 바로 미국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미국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3차 세계대전이다. 그리고 또 중동 전쟁으로 이미 확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이란이라든지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실제로 또 그 이후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역시나 개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중동 전쟁 확산은 방산 섹터에 어떻게 보면 크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장에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가 또 상승세 나오니까는 방산 섹터가 잠깐 눌림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방산 섹터 여러분들이 한번은 눌림 나올 때 한번 조금씩이라도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네, 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는 화면 중에 하나가요. 제가 방산을 어디까지나 방산의 성격만 가진 회사를 여러분들께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방산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남북 뭐 수혜 종목이라든지 뭐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수혜 종목이라든지 또는 뭐 후쿠시마 뭐 오염 처리수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가 주가 상승 나올 때 실제로 뭐 곡물 관련주만 상승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곡물과 파생해가지고 천일염이라든지요 아니면 비료 관련 종목들도 상승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 전쟁 같은 경우가 크게 확산됐을 때 이 시장에서 좀 수혜 볼 수 있는 섹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5G 섹터예요. 5G 섹터. 그래가지고 저는 네, 5G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인데 방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는 상한가 냄새나는 섹터, 한마디로 돈 냄새가 아주 진동하는 이런 방산 및 5G 섹터 여러분들께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화면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국판 아이언 돔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아직 한국판 아이언돔 같은 경우가 개발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화면상에 보여드리는 거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어 시스템 원리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건데 실제로 팔레스타인이든 뭐 이란이든 뭐 레바논,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경 지역인 접경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 이스라엘 상대로 로켓포라든지 미사일 같은 경우를 던졌을 때 발사 뽕 했을 때 네, 이스라엘에서 이런 탐지 추적 레이더와 전투지 통제소도 미사일 발사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적의 대포 같은 경우나 로켓포를 완전히 다 요격을 하고 격추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자랑을 하는 이런 아이언돔 같은 경우가 보통 팔레스타인에서 로켓포를 발사했을 때 2000발에서 3000발 정도 발사했을 때 이 부분을 전부 다 요격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98% 가까운 요격 성공률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번에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로켓포를 5000발에서 7000발 가까이를 발사를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 이런 조금 요격하는 그런 좀 수용력 같은 경우가 크게 벗어나면서 이제 상당수는 조금 요격에 성공했지만은 대부분 나머지 3,000발에서 4,000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로 조금 너무 떨어지면서 실제로 조금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아이언돔이 뭐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무력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아이언돔 같은 경우를 더욱더 보완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눈여겨볼 수 있는 사태는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네,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정전 국가잖아요. 아직 전쟁이 지속 중인 국가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또 북한 같은 경우가 이 대한민국 상대로 어떻게 보면은 팔레스타인의 경우처럼 네, 조금 대한민국 상대로 북한의 장사정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아이언돔 같은 경우의 개발이 또 필수인데 실제로 이 아이언돔 수혜 종목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또 발굴을 하셔야 되고 이 발굴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흔히 방산과 5G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께 주목을 해보자고 하는 게 방산 및 5G 섹터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좀 방산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나운서님께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네, 실제로 또 이 아이언돔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또 우리나라에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제가 아나운서님께 어떤 질문 드리려고 하냐면은 북한 장사정포가 어떻게 보면은 네, 우리나라를 향해서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거리가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그냥 북한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상대로 장사정포를 딱 발사를 한다고 네. 하잖아요. 폭죽놀이 하듯이 만약에 발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우리나라에 어디까지 오시는지 아십니까? 거리가? 만약에 막지 않으면 네네. 부산까지는 넘어갈 것 같은데요. 부산까지는 안 가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너무 과대평가했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어디까지나 네. 이게 대전까지도 온다고 합니다. 대전이요? 네, 대전. 어쨌든 중요 요격지는 맞아요. 하는 거네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 요격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요. 네.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에서 300만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인구만 하더라도 3,000만 가까이가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우리나라의 좀 금융 메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도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천안 지역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평택에 미군 기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주요 밀집 기구라든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지금 핵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장사정포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크게 국가가 다시 한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게 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 개발은 필수고 또 설치도 필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언돔 수혜종 종목 같은 경우는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왜 방산 섹터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이어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면은 일단 이 방산 섹터 같은 경우가 제가 앞에서 언급을 계속 해드렸던 것처럼 네, 글로벌 전쟁이 계속 이슈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 세계에서요. 어떻게 보면은 전쟁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미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은 중국과 대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한반도겠죠. 어떻게 보면은 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같은 경우가 조금 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대선 후보 시절 때 네,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선제 타격을 하게 되면은 실제 전쟁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제 타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봅니다. 근데 선제 타격을 안 하려면은요 결국에는 북한이라든지 또는 일본이라든지 저기 우리나라를 향해서 미사일 쏘는 거를 막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한번 막게 됐을 때 타격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는 당연히 아이언돔에 대한 개발은 필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글로벌 전쟁 이슈 확대 그리고 차기적으로 중국과 대만 전쟁에 대한 리스크까지 계속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 섹터, 방위산업 섹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조금 규모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에 따른 매출 같은 경우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네,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 분들께서 방산 섹터는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현재 핫한 테마죠. 네, 뜨거운 테마입니다. 방산 섹터가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가 3% 정도 상승 나오고 있다 해서 방산 시장이 쪽 방산 섹터가 조금 빅텍을 비롯해서 기산텔레콤, 뭐 퍼스텍 등 뭐 주가 눌림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은 저는 다시 한번 크게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미국이 전쟁, 중동 전쟁에 개입을 하고 이란이 중동 전쟁에 개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크게 불행을 네, 자초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방산 산업에 있어서는 크게 기회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K-방산 산업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방산 섹터는 앞으로 네, 조금 크게 상승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 눌림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젠 제로 소멸이다. 차익 매물 나오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마인드로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방산 관련 섹터를 왜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계 곳곳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 기업들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 뜨거운 섹터 중에서도 어떠한 종목이 궁금하시다, 어떠한 종목이 상승 가능성이 큰지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해 주시면 방송 끝나고 저희가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보이시죠, 시청자님? 네,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인사 나누시고 방송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소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QR코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으로 영웅전차남 5글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노란톡 입장이 가능한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5가지의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 전천남 전문가님께서 항상 주시는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죠? 저희 기사 객관적 지표. 네. 네. 실제로 네, 네.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아, 난 당신 말 듣고 싶지 않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뉴스 같은 경우도 난 보고 싶다. 뉴스를 통해서 당신 말에 조금 더 신뢰성을 느끼고 싶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라 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객관적 지표인 뉴스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네,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난 우리 한글날 연휴 때 실제 제가 주말에 뉴스 같은 경우를 봤는데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화물 열차를 통해서 러시아로 포탄을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다. 이런 좀 정황이 담겨 있는 이런 좀 뉴스 기사도 여러분들께 확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는 조금 9월에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무인기, 즉 한마디로 드론만 하더라도 전쟁 드론만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500대 이상의 공격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쟁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욱더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K-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K-방산 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크게 이번이 좀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어떻게 보면 10월 7일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무장 이런 테러 네, 아주 굉장히 못된 사람들, 못된 세력들의 얘기 같은 경우가 좀 무관 민간인들 상대로 크게 조금 테러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전쟁이 좀 크게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가 네, 슈퍼 핵 항공 모함 같은 경우도 급파를 했다고 하면서도 네, 실제로 미국의 특수부대 같은 경우도 이미 이스라엘에 조금 상륙했다, 뭐 이스라엘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팔레스타인의 우방 국가 중 하나인 레바논과 이미 또 좀 군사적인 충돌 같은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동 전쟁 확산은 이미 기정사실화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팔레스타인의 테러 집단 세력인 이 하마스 뒤에 배후에 이란까지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의 거점 지역인 가자지구를 점령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뒤에 바로 이란 같은 경우에 이란하고도 어떻게 보면 국지적 이벤트가 도발이라든지 좀 이벤트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실제로 방산 섹터, 전쟁 이슈는 계속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이게 남일이 아니다. 바로 위에 북한 같은 경우도 매일 또는 매달 또는 뭐 매주마다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남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전쟁 이슈는 계속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북한 장사정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네, 이런 좀 1만 2천 발,
북한의 장사정포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 서울을 향해 가지고요. 열려 있는 포문이 1만 2천 개의 포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1만 2천 개의 포문이 1만 2천 발의 미사일, 한마디로 로켓포, 대포 같은 경우를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발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아나운서님? 갑자기 이렇게요? 네. 그렇죠. 네. 2분? 오. 맞추셨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아니요. 네. 맞췄습니까? 비슷해요. 네. 최소한 5분 미만입니다. 네. 한마디로 네. 5분 안에 우리의 일상이 파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의 장사정포, 1만 2천 발 가까운 이런 장사정포를 막기 위해서는 K아이언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선제 타격은 아까 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아이언돔 개발은 필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 장사정포 잡는 아이언돔 같은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조금 이런 아이언돔 같은 경우가 하마스 로켓포에 뚫렸다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당장에 이 아이언돔을 버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아이언돔에 대한 문제점이나 단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네, 그대로 네, 기술을 수입을 해가지고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을 네, 빠르게 또 상용화할 수 있는 대중화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당연히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방산 섹터 중에서도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수혜 종목을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보시고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방송만 끝까지 여러분들이 시청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한국형 아이언돔 수혜 종목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뒤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영웅 전차남의 오늘의 헌팅 종목은 뭐냐면은 네,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일단은 이 방산과 또 5G 산업 같은 경우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 테마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많은 방산 섹터들 중에서 제가 오늘 한 가지를 가지고 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 회사 중에서 실제로 조금 어제 상한가 나온 회사라든지요. 아니면 재무가 조금 안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맞춰보실 수 있게끔 제가 아주 센스 있게 네,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릴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눈여겨보면 좋을 섹터로 방산주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가운데 헌팅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헌팅 종목은 무슨 종목일까요? 11가지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힌트를 먼저 첫 번째로 드렸는데 이 종목명 보시다가 왠지 저 종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하셔서 정답을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거기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시간과 방송시간 외에 그리고 주말까지도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종목은 11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맞아요. 네. 일단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를 딱 하나 먼저 드리면은 이 회사는 올해 7월 달에 신규 상장했어요. 잠시만요. 좀 많이 축약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축약이 됩니까? 네. 근데 최근에 신규 상장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무래도 네. 더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네. 일단은 7월 달에 신규 상장한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따끈따끈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뜨끈뜨끈한 회사.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많은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 분들께서는 또 어떤 질문을 주실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의무 보유, 한마디로 조금 의무 보유 주식 같은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해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이슈는 없습니까? 라는 질문 주실 것 같아요. 의무 보유 주식이 조금 해제되는 그런 일정에 따라 가지고요. 네. 오버행 그렇죠. 우려가 있는 거죠. 네. 네. 반전이네요. 반전문가. 네. 네. 저는 우리 아나운서님들 네. 중에서 오버행이라는 단어를 쓰는 아나운서님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네. 맞습니다. 이런 오버행 네. 우려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낙폭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2023년 7월 달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버행 우려로 인해가지고 이미 주가가 낙폭을 최근에 한 달 전에 크게 키웠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한번 떨어뜨렸다 이겁니다. 한번 이미 주가가 떨어졌다. 낙폭을 키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 회사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면 좀 캐치를 하셔가지고 공략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남들보다도 더욱더 낮은 주가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실 수 있고 투자를 해가지고 재미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어떤 회사냐면은 이제는 제가 직접 이 회사의 네, 이 회사 사명, 이 회사 사명은 언급 못 드리죠. 이 회사 네.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나온 이 회사의 주력 개발 제품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이 회사에 대한 힌트를 아주 센스 있게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맞추시는 분이 없도록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 중에서 못 맞추시는 분들이 없도록 힌트 굉장히 많이 드릴 거니까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통해서 주식콜라텍과 함께 해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콜라텍 안에서 이 회사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셔도 네, 되시는 부분이고요.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어떤 거냐면은 MM 웨이브 안테나라는 겁니다. 이 MM 웨이브 안테나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어떤 분들은 조금 이 회사가 뭐 확성기 아니냐, 이거 뭐 확성기처럼 생겼는데 이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MM 웨이브 안테나라는 거고요. 이 MM 웨이브 안테나 같은 경우에 조금 이런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네, 나중에 그 바로 뒤이어가지고 제가 또 직접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MM 웨이브 안테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네, 제가 또 자신있게 네,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이것 때문에 가지고 왔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USB 선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강 케이블 같은 경우에요. MM 웨이브 케이블 같은 경우인데 이 MM 웨이브 케이블 같은 경우에 활용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역시도 다음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과 이 화면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회사의 두 개의 주력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주력 제품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시장에서 또 이 산업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MM 웨이브 안테나와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고속 반도체와 이동통신용 케이블, 한마디로 5G 산업을 넘어가지고 6G 또는 7G까지도 네, 어떻게 보면은 이 통신 기술의 확장성에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케이블이 MM 웨이브 케이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MM 웨이브 안테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5G용 기지국과 단말기 안테나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직접 볼펜을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네, 항공기 군사용 안테나 이게 어떤 거냐? 한마디로 군사용 안테나가 어떤 겁니까? 아이언돔이에요. 아이언돔 같은 경우가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상대방이 로켓포라든지 돌을 던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눈으로 쳐다보면서 돌 날라온다 잡아야지 이렇게 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네 상대방 한마디로 상대 적국 같은 경우가 미사일을 쏘든 로켓을 쏘든 간에요. 로켓을 발사했을 때 로켓이 날라오잖아요. 그럼 레이더를 통해가지고 이런 거를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군사용 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요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아이언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레이더, 즉 센서예요. 근데 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통신이랑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제가 준비한 헌팅 종목에서 만드는 이 MM 웨이브 안테나 같은 경우가요. 네, 항공기 및 군사용 안테나에 또 쓰이는 네, 이런 조금 주요 부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수혜 종목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면은 MM 웨이브 케이블과 또 안테나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안테나라든지 또는 케이블 같은 경우는요. 일단 무게가 가벼워요. 항공기용 초경량 케이블. 한마디로 비행기가 네, 수행하고 빨리 날아가려면은 무게가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까지도 가벼워야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만드는 이 MM 웨이브 안테나 케이블은 부품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네, 좀 방위산업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또는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도 들어가는 그런 부품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손실 안테나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통신이 굉장히 조금 필수잖아요. 근데 이 안테나 같은 경우가 손실을 자주 입는다고 하면은 실제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통신망 같은 경우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경우는 이기던 전쟁도 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테나 사업 같은 경우도 필수인데 이 회사에서 개발한 MM 웨이브 안테나 같은 경우는 손실 입을 가능성이 다른 안테나들보다도 네, 없기 때문에요. 좀 어떤 튼튼하기 때문에 네, 방위산업체라든지 또는 국방과학연구원에서도
꾸준히 계속 찾는 이런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끝판왕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를 네,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네,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서 개발한 초고주파 네, 초고주파 네, 소재 및 통신 부품 개발 같은 경우가 총괄 가제, 한마디로 국책 가제로 선정된 회사예요. 국책 가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방과학 연구원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국민의 혈세인 세금까지도 투입을 해가지고 이 회사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안테나라든지 케이블 같은 경우는 네, 계속 개발을 해도 좋다. 또 지속적으로 어떤 기술을 발전시켜도 좋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방에 엄청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국책가제 선정까지 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는 이미 이 회사의 기술력은 국가가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힌트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면서 기업 자체 소개를 조금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종목인지 혹시 감이 잡히실까요? 나는 이제 저 종목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종목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나는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고 헌팅 종목에 대한 종목명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힌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노란톡에서 시청자님들이 스펙코냐, 센서뷰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까? 이 두 개 중에는 있어요. 아, 두 개 중에 있습니까? 네. 제가 네. 너무 방송을 재미없게 하나 봐요. 맞추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있는지. 네. 네. 아, 힌트를 이제 조금씩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점점 더 어렵게요? 네, 점점 더 어렵게. 어떻게 보면은 넌센스 퀴즈처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 두 개 중에는 있습니다. 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통해서 맞추시는 분들도 참 대단하다고 봐요. 또 못 맞추시는 분들 역시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만큼 열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내가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보고 내 계좌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분께 못 맞추시는 분들이든 맞추시는 분들이든 쌍따봉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제가 또 추가적인 힌트를 좀 드리자고 하면은요. 이 회사는 방산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바로 네,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네,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를 쉽게 점령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이 어떻게 보면 1년 이상 가까이도 1년 6개월 가까이 지속이 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 점령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엉망인 지휘 체계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이 무료로 지원을 해준 한마디로 스타링크 서비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거 어떻게 보면 천년 전에는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전쟁을 수행할 때 깃발 같은 경우를 항상 들고 댕겼잖아요. 그 깃발을 들고 댕기는 이유가 우리 군대 여기 위치에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상대 지원팀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 군대 여기 있으니까 지원해달라. 이런 의미로 조금 깃발을 들고 댕겼거나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을 비롯해서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과거에 전쟁 수행할 때 막 휴욕 하면 막 비둘기 막 날라오고 했잖아요. 비둘기요? 네. 날라와가지고 무슨 비둘기 다리에서 무슨 뭐 하나 봐가지고 이렇게 또 보기도 했잖아요. 네. 전쟁 영화 잘 안 봤나 봐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매나 뭐 독수리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맞네. 네. 맞네요. 너무 평화의 상징이어가지고. 아, 맞네. 근데 뭘 디즈니를 봤나 봐요. 네. 네. 디즈니면 비둘기일 수 있거든요. 그건 조금 연애 관련된 영화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비둘기. 근데 네.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매나 독수리 맞네요. 매나 독수리 통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보기도 했어요. 근데 네. 그렇게 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통신이 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는 매나 어떻게 보면 독수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좀 서신을 전달도 받았었고 깃발을 네. 통해서 우리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 근데 현대전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도 현대전이 어떻게 보면은 이메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작전은 이렇다. 이메일 하게 되면 바로 어떻게 보면 적이 해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게 전쟁에서 노출돼 암호가 노출 보안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고도화된 암호와 고도로 암호화된 통신이 또 필수입니다. 네.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할 때 러시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의 통신 위성 시설이라든지 통신 기기 시설을 전부 다 파괴를 했어요. 근데 미국의
네, 미국에 좀 테슬라 같은 경우 스타링크를 좀 설치를 해주면서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크게 지루한 모습 보여주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향후 대한민국에 상륙할 테슬라의 스타링크 네, 관련 수혜 종목이기도 합니다. 스타링크가 SK텔레콤과 악수해가지고 손잡아가지고 이제 향후 대한민국에 스타링크가 상륙하게 되면은 5G를 넘어서 6G까지도 도전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회사 같은 경우가 테슬라의 스타링크에 부품을 네. 공급한 회사예요. 한마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주파 케이블을 공급을 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헌팅 종목이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형 아이언 돔 레이더 사업자 선정 부각으로도 역시나 이 회사는 상승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잘 모르겠죠? 이렇게 수많은 회사들 중에서도요. 근데 제가 센스 있게 여러분들께 힌트 굉장히 많이 드렸으니까요. 맞추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목표가 10,000원 제시드리고요. 그리고 공략 포인트는 네, 종가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해보셨으면 좋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공략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7, 8% 정도 잡고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렸습니다. 헌팅 종목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시간 외에 전문가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저희 평일과 주말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할 수 있는데요. 지금 QR코드 여기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신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